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 이번에는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읽고 행복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공통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행복해지렴 이렇게라, 행복해지렴 저렇게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읽어도 행복해진 것 같지도 않고.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성공, 뭐 부자가 되거나 원하는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려운 걸 이제 견뎌내고 성취했을 때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행복을 다가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그 어려운 결과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때만 행복하고 그 다음은 또 이제 행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책에서 보니,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책은 서은극 교수님이 만드신 책이고요. 교수님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본 책에서 좋았던 내용은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목표, 강도가 아니고 빈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이 계속 그 행복을 이어주고, 큰 행복은 그 순간에만 큰 성취감을 주겠지만 계속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성격이 되게 중요하대요. 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 공부도 유전이 중요한데 행복도 유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그 행복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성격은 이제 억지로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고 말하기가 힘들 뿐더러, 억지로 이제 불행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행복하다고 뭐 마음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에 못이 박혀서 이제 정말 아픈데 그 사람한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라,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행복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일반적인 행복론은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으로,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대요. 근데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 정말 이제 심도 있고 막 깊은 이야기긴 한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제 조금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제 오류에 빠지기 쉽고 정확한 이제 결과도 안 나와 있고 좀 어려운,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교수님은 다윈적 접근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윈적 접근법이라고 하면 이제 인류학이죠. 이제 뭐 어떻게 살아났고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존과 번식. 네, 생존과 번식은 사실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그 기본 조건이죠. 모든 동물의 기본 조건인데, 행복도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나온 뇌에서 주는 신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생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행복감을 주고 그다음에 불행감을 주게 되면 행복을 이제 쫓아가게 돼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생존을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주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주고 그다음에 불행을 주면 이제 불행에 벗어나고 행복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심리적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번식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든 이성을 만나서 배우자를 찾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자녀가 낳았을 때그 느끼는 성취감, 행복감, 그것도 번식을 위한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과 그 사람과 이제 아이를 만들었는데 그 아이를 볼때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도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거라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좀, 뭐좀 씁쓸하긴 하지만 정말 맞는 말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이게 행복이 형성되는지는 알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그거는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유전적 영향이 크대요. 본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 성격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한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데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았는데 너무 추워진다고 막 화를 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여름도 좋았지만 이제 날씨도 변하고 가을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고 행복하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감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제 훈련을 통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타고난 성격과 이제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네, 행복은 일단 강도가 아니고 빈도, 작은 걸 찾아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뭐내 상황을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김밥을 먹었는데 내가 정말 김밥 먹고 산다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고 김밥을 먹었는데 이 김밥이 그래도 여러 사람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 입에 들어왔는데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것도 맛있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있는 작은 행복을 찾는 거 연습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고요. 그리고 큰 목표가 없어졌다고 이제 작은 걸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 사람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한 그 환경이고 본인의 상황에 만족한 행복한 사람일수록 길게 봤을 때큰 일, 큰 목적도 달성하고 훨씬 더 가치를 많은 창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그만큼 창의력도 많고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운 행복을 설정을 해놓으면 본인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행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천권 읽기도 하고 중간중간 좋은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